끝나지 않은 배고픔과 질병의 고통, 내일도 달라질 게 없을 거라는 절망, 희망이 없는 지독한 가난의 대물림. 그냥 많이 와서 많이 울은 것 같아. 더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주님이 이제 더 아파하지 않겠느냐. 좀 사람답게 사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한국에서 아프리카까지 만 킬로미터 아프리카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여정을 CTS가 시작합니다. 아프리카의 미래를 이끌어갈 크리스천 리더를 길러내기 위해 한인 선교사들이 설립한 탄자니아 아프리카 연합대 앞 UAUT. 그러나 인허가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건축이 중단되며 학교는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3개월 이내에 문을 닫겠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였어요. 학생들에겐 작은 빛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는 열악한 교육 환경. 희망을 노래하는 이들의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CTS가 아프리카 교육 선교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통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긴급 지원을 통해 멈춰진 공사를 재개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기독교 대학이 너무나 필요하고 대학이 성장하고 또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먼 훗날에는 우리나라의 연세대학이라든지 그런 대학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직 복음만이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프리카를 살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세요.